지난 2012년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들리는 제214회 임시회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장이라는 직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중반기 2년여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천시 의회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신 홍은표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시작하며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의 마음을 되새기며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중심인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등 이천이 발전하고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태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제7대 후반기 이천시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직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이 첫걸음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꼼꼼하고 세심한 안건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으로 의안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 그리고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가는 계절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원이 됐으므로 제214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조인익 의원을 선임하고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권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7일 조인익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 선임 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이천시 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건,
2012 자영단지 2012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한건 2012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권 등 의견청취 2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각위원회 회부하고 의원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9건,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호는 제214회 2012 임시회 회기 결정의권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2012 임시회 회기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2012 임시회 회는 예배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제214회 2012 임시회 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의록 서명위원은 협의단 순서에 따라 홍원표 의원과 김일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민대 의원님의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유석에 배배드린 유인물로 가정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지뢰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배배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에 대하여 승소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권한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배해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위원님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5항 휴회의 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결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기타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3회를 선포합니다.